좀 빨리 그래프 오픈제어 쪽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점을 구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여기에는 폴리곤이 있을 거고요. 이 폴리곤들이 있고 이 폴리곤을 토대로 노멀 벡터 구했고 나머지 연산들도 이 폴리곤을 통과하는 평면의 수식으로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V'을 구했으니 이게 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는 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셔도 좋겠고요. 많은 경우에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폴리곤의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푸셨지만 방법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어떤 점이 그 폴리곤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7페이지에 있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단지 3차원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있으면 여기 점 하나가 이게 안쪽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이렇게 FST에 대해서 벡터 3개를 구하고요.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그게 어떤 방향이고 또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그게 같은 방향 쪽을 가리키는지 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이 방향 이때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노멀 벡터하고 방향이 똑같아야 되겠죠. 노멀 벡터하고 반대쪽이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하고 이렇게 돼서 또 노멀 벡터랑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노멀 벡터랑 방향이 같은지 n 도트 t 여기 n 도트 t 각각의 크로스 연산하고 제가 t라고 불러놨고요. t하고 n하고 t하고 n하고 t하고 n하고가 전부 다 같은 방향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전체 프로시저 보시면 여기에 폴리곤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고 벡터를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이 폴리곤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먼저 구하고요. 이 평면에 노멀 벡터 구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거리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벡터를 쏴서 걔가 이 평면과의 교차점 V'을 구하고 이 V'이 이 폴리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이 이 안에 있다면 V'에서 X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그게 거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폴리곤 바깥쪽에 있다면 바깥을 통과하기 때문에 얘는 그 무한대 값을 갖는다 라고 리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쪽에 있으면 true, 바깥쪽에 있으면 false라고 해서 true인 경우만, 안쪽에 있는 경우만 거리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리 구하는 부분에서 false였기 때문에 안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 값을 넣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되게 재밌는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곤 삼각형 폴리곤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점 앞에 있는 수식들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안쪽을 통하지 않으면은 무한대 값을 리턴을 하고 이 안쪽을 통과하게 되면 V'과 X까지의 거리를 리턴을 하게 되면 재밌는 예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수식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간단하게 여기 그 큐브가 하나 있고요. 여기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의 한 점에서 벡터를 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퐁 하고 이쪽 그 녹색 축 Y축으로 쏘는데 걔는 0, 1, 0으로 쏠 거예요. 벡터를 쏘고 있고 이 큐브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퐁 쐈을 때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얘가 옆으로 가면 또 조금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맞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했고 얘가 큐브가 옆으로 가면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고요. 이 거리를 눈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실제로 여기 있는 폴리곤을 이쪽 좌표로 움직여 볼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했죠. 얘를 키보드로 좌우로 움직여 봤더니 아 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무한대가 펑 하고 통과하고요.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앞서서 했던 노말 벡터 구하고 그다음에 평면 벡터 구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 1인 경우, 케이스 2인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례 똑같이 하더라도 결국 나타나는 수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당연히 똑같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이 움직일 때 거리 정보를 정확하게 찾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리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뭐 거리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떤 폴리곤 정보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보를 특정한 벡터 방향으로 알수 있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로봇 쪽에서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맵 그리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실제 이게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로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레이저 센서, 레이저 스캐너를 써서 이게 이제 이동 로봇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장애물이고 이 테두리는 벽입니다. 그러면 얘는 레이저를 마이너스 45도에서부터 플러스 45도 사이까지 레이저를 쭉 뿌립니다. 현재의 점에서 특정한 벡터 방향으로 레이를 쐈고 그 레이가 빛이 여기에 가서 다다다닥 맞았을 때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된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거리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폴리곤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로봇이 특정한 각도로 레이저를 쐈을 때 거기 이 시작점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 정보들이 필요로 하고요. 이 모바일 로봇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배우신 것 같은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뭐 나는 난 모바일 로봇 안 할래. 아, 뭐 알았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 동그라미 점들이 여기에 가서 맺힌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끝에 보시면은 요 끝에는 간당간당하죠.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장면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 기능이 어디에 또 필요하냐면요. 게임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게임에서 총을 열심히 쏘잖아요. 티리오 막을 죽어야 되는데 이 맞는 대상들이 폴리곤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게임이나 이런 데 보시면 폴리곤들이잖아요. 이 폴리곤을 내가 쏜 총알이 관통을 했는가? 또는 레이저 총을 쏴서 레이저를 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폴리곤을 빛이 통과를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낼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곤을 빛이 통과하는가 아닌가는 이제 이 뒤쪽으로 가서 한달 정도 가서 한 3주 정도 지나서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할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폴리곤이 있는데 거기를 특정한 방향 벡터가 통과를 어떻게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거리는 얼마인지, 들어갈 때의 입사각, 반사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픽에서 많이 쓰이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예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생각하면은 바로 이 수식들, 케이스 1, 2에 해당하는 수식만 쓰게 되면 한 점에서 벡터를 쏘고 그 지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픽에서는 렌더링 기법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로봇 분야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가상 센서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게임에서는 충돌 체크할 때도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하고 그리고 수식도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벡터 연산들을 잘 쫓아가 보시면은 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로써 이 그래픽스 수업에서의 사실 어려운 이론적인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소화를 했고요. 이제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렌더링이 되는 OpenGL과 같은 렌더링이 되는 기법만 알게 되면 적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OpenGL 파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친 건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기 숙제가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한 문제밖에 없네. 이 마지막 챕터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챕터 8로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양이 많아가지고 8, 9, 10, 11, 12, 13 마지막 13번에 파티클 필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8, 9, 10, 11, 12 5개의 항목이 남았고요. 오늘이 10주이기 때문에 아, 11주인가요? 11주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걸 한 주에 한 챕터씩 거의 끝내야 되기 때문에 놀지도 않았고 수업을 다 했는데 보강도 다 했는데 올해는 초반에 조금 느슨하게 해서 그런지 조금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빨리 하면 되죠 뭐. 네, 앞으로는 그 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OpenGL 위에다만 갖다 붙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JYY 예, 그래픽스 예, 위아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OpenGL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래픽스 수업들은 OpenGL을 맨 처음부터 배우는데요. OpenGL을 처음에 배워도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OpenGL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한 일부,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 실전 수업에 거의 가까운 여기에 나오는 기법들은 엔진 개발하는데 거의 대부분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엔진을 이 OpenGL하고 결합을 하셔서 만들어 보고 싶으면 다른 데 나오지 않을 만한 고급 기법들이 여기서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파트는 뭐냐면요. 이 OpenGL하고 그 다음에 레이 캐스팅, 레이 트레이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짧게 배우더라도 레이 트레이싱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다른 데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이 OpenGL의 특성 중에 하나 GLS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SL 프로그래밍이 또 다른 언어로 여기서 하게 되는데 GLSL을 배우기 위해서는 레이 트레이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배우시고 GLSL 예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은 학과 사무실에 그래픽스 OpenGL 책이 하나가 이만한 두께를 가진 책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쓰레기 같은 책들만 오는데 프로그래밍 책이 오는 건 처음이네 하고서 OpenGL 책을 제가 딱 펼쳐보고 딱 덮고서 아무나 갖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하고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요, OpenGL 책을 딱 열어보고 딱 닫았는데 너무 옛날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OpenGL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씩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OpenGL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OpenGL은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유명한 API 어플리케이션용 필요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OpenGL이 처음 나왔던 건 1992년입니다. 1992년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1992년이면 VGA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640480 그래픽 모드가 나온 지 한 2년밖에 안 될 때였고요. 실리콘 그래픽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때부터 이제 오픈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걸 오픈화하겠다 우리는 해서 지금 92년이니까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30년 이전에 한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거의 표준처럼 쓰여버렸고요. 되게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완전히 OpenGL은 안 되는 곳이 없죠. 이 실리콘 그래픽스 잉크 SGI라고 불리고 이 SGI의 소위 그 당시 주력 상품은 워크스테이션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뭐 노트북하고 PC밖에 데스크탑밖에 못 보시겠지만 이제 고성능 컴퓨터 중에 워크스테이션이 있었고 저도 이 SGI 워크스테이션 한 대를 뭔가 일을 해줬는데 너무
돈 받고 해주는 일이었는데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다고 예, 그 당시 굉장히 고가였던 이 워크스테이션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저한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은철 사장님이었는데 그래서 이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서 뭐 집에서 TV도 보고 뭐 별짓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 오픈GL은요 요새는 이제 더 이상 그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일종의 플랫폼 기술로서 거의 이제 표준이 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나 AMD 예, 얘네들의 그 그래픽 카드에 표준처럼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PC는 뭐 엔비디아, AMD, 인텔 얘네들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오픈GL이 표준처럼 들어가 있고요. 실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얘기할 때 오픈GL이 표준처럼 등장을 하죠. 그래서 렌더링 했을 때 결과물들 폴리곤을 한 화면에 몇만 개를 띄웠는데 시간은 얼마가 걸리는가 그리고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GL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 네, 아마 웬만한 카메라 같은 거 네, 이런 데 UI에도 이제 오픈GL이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GL은 뭐 다 들어가요. 윈도우즈,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뭐 심지어는 예, 아주 작은 인베디드 기기들 뭐 레즈베리 파이에도 드디어 오픈GL이 몇 년 전부터는 하드웨어 레벨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는 레즈베리 파이에는 오픈GL 하드웨어 GPU가 없어서 예, 소프트웨어 가속 소프트웨어로만 사용을 했었던 되게 느렸지만 최근에는 이미 오픈GL ES 버전이 잘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게임기 사셔도 오픈GL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오픈GL은 이제 전세계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도했던 이제 다이렉트엑스인데 여전히 뭐 PC용 윈도우즈용 게임들은 다이렉트엑스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이렉트엑스를 설치한다기 보다는 OS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다이렉트엑스가 깔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다이렉트엑스도 오픈GL과 대척점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오픈GL은 초기에 뭔가 데이터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다이렉트엑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좀 더 다르게 두 개가 쓰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PC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엑스박스 그리고 뭐 세가 드림캐스트 이런 일본 쪽 3D 게임기 안에도 다이렉트엑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SGI 오픈GL이 워낙에 표준처럼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즈만 쓰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윈도우즈에서는 MFC 뭐 이런 것들 써서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원래 요새는 이제 닷넷도 많이 쓰이죠. 샵 뭐 C샵 계열이나 이런 데서도 닷넷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플랫폼들 UI를 그리는 플랫폼들을 예, 윈도우즈나 또는 리눅스에 가서 Qt 버전도 쓰다가 Qt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예 오픈GL로 모든 UI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지난 한 6, 7년 가량 모든 UI를 예, 뭐 뭔가 박스도 열리고 버튼도 있고 예, 전부 다 오픈GL로 만들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픈GL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 갖다 붙이든 간에 이식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게임 같은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서 안드로이드용 게임이 나왔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iOS 버전이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의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밑바탕이 오픈GL로 되어 있고 오픈GL용으로 코드를 짰기 때문에 예, 거의 최근에는 그 포팅 작업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OS로 포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한 회사에서 안드로이드용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의 버전 2 버전을 만든 다음에 iOS 버전을 2주 안에 달라고 해서 예, iOS에다가 똑같이 여기서 썼던 코드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터치랑 전화 걸려오는 거 그리고 사운드 예, 그리고 가속도계 요 정도, 가속도계는 그때 안 썼구나. 그 정도만 고치고 나니까 2주 만에 포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팅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이 밀었던 OS였던 바다가 있는데, 게임이 폭망을 했다고 그래서, 들어간 돈은 뭐, 1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게임 가중치 조절을 해놨는데, 예, 인앱 구매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게임을 어렵게 PM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깨겠더라고요. 첫 판도 잘 깨기 어려운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게임이 폭망을 한 다음에 삼성이 밀던 바다 OS의 뭐 경진대회, 바다용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돈 준다고 사장이 바다 쪽으로 포팅해달라 해서 아, 그래요? 하고서 바다 쪽 포팅하는데 그것도 한 2주인가?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바다가 그 당시에 하드웨어가 되게 느려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포팅 작업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다 OS의 환경은 나쁘지가 않아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구성을 했는데, 뭐, 저 삼성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전혀 싫어하는 기업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 뭔가 개발 환경 관련해서 그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든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삼성이 뭐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작업을 하면 뭐 몇백 명이 할것 같죠? 안 그래요. 결국 다 외주주고 고수들 20년 정도 되는 사람들 두세 명이 작업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그마한 회사에서 마무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뭐 인재 제일 큰 일들, 복잡한 일들은 결국 한두 명이 하는 겁니다. OS 만드는데 뭐 열두 명이 할것 같아요. 네. 코어 쪽은 두세 명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사례로서 이 오픈GL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팅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OpenGL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우신 거에서 그래픽의 사실 기본적인 지식을 다 배웠어요. 벌텍스 폴리곤이고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2차원 투영이 된 것들을 무브 투 라인 투로만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뎁스 방향에 대한 이렇게 되는지가 와이어일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면 채우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오픈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젤 안쪽에는 G 버퍼링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점 레벨에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을 3차원 배열에다 투입하고 이걸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브를 딱 내면 위에 있는 그림만 딱 남는 거죠. 이게 이제 G버퍼링의 기법인데 OpenGL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배우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영한 다음에 XYZ가 나왔잖아요. XY가 투영할 때의 실제 2차원 면이 되고 Z값은 깊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때 XYZ로 Move to Line to 또는 오늘 아까 배우셨던 폴리곤의 안쪽을 채워나가는 색깔 점 데이터들을 3차원 배열을 잡으시고 그 위에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벡터 방향들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 안에다가 점 픽셀들을 박아 넣습니다. 색깔을.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비어있는 건 내비두고 무언가가 차있는 것들만 밑으로 내려 해서 슉! 내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지버퍼링 기법이 되겠고요. 요새는 지버퍼링은 거의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지버퍼링은 안 가르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진짜 쓸모가 없거든요. 네. 카드 회사에 취직하시면은 지버퍼링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픽 카드 회사에 취업할 게 아니라면 이제는 오픈젤을 그냥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폴리곤 기반의 렌더링 기법을 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렌더링은 뭔가 색깔을 칠해나가는 것들인데, 폴리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젤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엔비디아 RT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시게 될 레이트레이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카드 살 돈이 없고. 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별풍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엄마 지갑으로 해서 1억 3천을 보낸 초등학생도 있던데, 여러분들이 별풍선이라도 저한테 혹시 보내주시면 제가 RT 카드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안살 거예요. 예. 그거 사면 이 저기 테슬라 코어들, 그건 사죠. 패스. 예. 그리고는
폴리곤을 렌더링을 할때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빛과 재질이라고 하는 라이트하고 머티리얼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들도 여러분들이 레이트레이싱을 배우시게 되면 뒤쪽에 나오는 전부 다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기에 있는 이 수업은 크게 렉처 7까지는 예, 요 앞부분 여기까지만 배우신 거고요. 렉처 8부터는 이제 폴리곤 기반의 렌더링 그리고 빛과 재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픈젤은 뭐 아까 레즈베리 파이 갖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초기에 리눅스에는 그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드라이버들이 부족해가지고 오픈젤이 그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제대로 설치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잣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리눅스 설치하고 나서는 오픈젤 이렇게 기어 돌아가는 거 그게 몇 프레임 정도 나오나 확인해 보면 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잘 잡혔다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뭐 이 드라이버의 천국은 거의 리눅스라 할 수 있고요.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메인보드를 교체를 했는데 잘못해서 리눅스 쪽으로 부팅을 했어요. 근데 어? 뭐야 이거 메인보드하고 카드를 몇 개를 바꿨는데 그대로 부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드라이버의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윈도우즈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지금도 메인보드 갈고 머더보드 갈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하면 부팅이 잘 안 되죠. 예, 리눅스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요새 다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호환성은 이제 리눅스를 능가할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젤의 히스토리를 뭐 앞에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 이제 제일 중요한 페이지예요. 여기를 미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에서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은 이 숙제 지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평생 이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 없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픈젤은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만 얘기 드리면은 1.0에서 1.5 사이에 한 어떤 획을 그었었고요. 그 다음에 2.1 때부터 여기 뭐 중간에 2.0이 애매하게 걸쳐 있어서 제가 빼버렸고 2.1 때부터 벌텍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VBO를 가지고 새로 오픈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거 전 단계에서는요 1.5 근처에 있는 오픈젤들은 GLU 매트릭스, GL 푸시 매트릭스, GL 팜 매트릭스라고 하는 명령어로 써요. 이런 식으로 푸시 매트릭스, 팜 매트릭스 그리고 이 안에다 이런 함수들을 쓰는 스타일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오픈젤 숙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소스코드를 받았는데 GL 푸시 GL 팝이 있으면은요 이거의 옛날 구닥다리인 겁니다. 1.5 시절에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왔는데 그 책에 딱 첫 장을 인트로덕션을 딱 펼치고서 그대로 덮고서 책을 버리려는 이유는 바로 이 기능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점에서 책을 구하실 때 아직도 거의 한 80% 이상의 책들이 이 옛날 책들이에요. 이거 요새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이걸로 뭐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지만 겁나 느리고요. 아무도 쓰지 않으니 제발 이렇게 된 예제들을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중국 그 교수들이 들어오는 계절학기에서 제가 그래픽 수업을 한번 했더니 나중에 숙제를 내놔 했는데 숙제가 푸시 매트릭스, 펌 매트릭스를 어디서 카피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F인데 F를 차마 못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푸시 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옛날 구닥다리 1.5 시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오픈젤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쓰이고 있는 오픈젤 ES가 있는데 오픈젤 ES가 크게 말하면 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젤 ES가 1점대 버전은 이거하고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픈젤 ES는 GL 푸시나 GL 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옛날 방법들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이런 거, 이런 표시들이 나타나면 이건 버리십시오. 이거는 요새 아무도 안 씁니다. 예, 뭐 그러니 국내 뭐 요새 파주에 있는 출판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강의 자료를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 책을 안 사는 문화가 더 심화됐는데
그래서 파주에 있는 출판사, 교재들, 대학 교재 만드는 회사들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망해도 싼 겁니다. 이런 구닥다리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지금도 그 학교 망해도 싸요, 거기도. 이게 너무 옛날 건데, 이런 책들을 가지고 지금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옛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또 다른 스타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2.1대부터 VBO라고 불리는 Vertex Buffer Object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OpenGL은 버전 4.2인가 4.6까지 갔습니다. 근데 버전 3.0 때이 기능의 일부를 바꿔서 VAO라고 불리는 Vertex Array Object를 썼어요. VAO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수업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VBO 기반으로 할 거고요. VAO를 왜 그럼 안 쓰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간혹 보면, 간혹, 신입생은 괜찮아요. 간혹 보면, 복학생들이 옛날, 한 5, 6년 된 PC를 가지고서 숙제를 하러 오는데, VAO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VAO를 직접 들어가지 않고 VBO를 할 겁니다. 근데 VBO하고 VAO 이두 가지 사이에는요, 명령어가 한 두세 줄 정도 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VAO를 많이 쓰지만 인터넷에 깔려있는 예제의 거의 90%가 바로 이 VBO 스타일로 많이 되어 있고 VAO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VAO가 넘어가기 시작한 게 제가 저도 내부적으로 VAO를 지원을 해서 이걸 테스트를 종료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폰 버전에다가 VAO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제가 짜놓은 코드를 올려서 아, VAO 별거 없구나. 뭐두 줄, 세 줄만 고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VAO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BO를 가지고 1차적으로 내용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VAO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VBO 가지고 숙제가 끝까지, 이 수업 끝까지 잘 오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VAO는 어떻게 쓰는 건가 하고 구글링 하신 다음에 보시면 두 줄인가 더 추가, 두 줄인가 변화시키시면은 VAO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VBO하고 VAO는 큰 차이가 없어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VBO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너무 오래됐고요. 이거는 거의 1997년? 그때 썼고, 한 2007년 정도까지는 저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아, 안 되겠어. GLSL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쉐이더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때 한번 대규모로 다 갈아 엎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VBO라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할 거고요. 여기는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 버퍼를 만들고, 제너레이트, 버퍼를 바인딩하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뭐 화일 오픈하고 닫는 거하고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쉐이더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쉐이더 랭귀지 GLSL을 배울 겁니다. 이 GLSL을 잘 쓰는 것이 최근에 그래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GLSL은 수업에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LSL을 쓰려면 레이트레이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이트레이싱을 한국에서 잘안 가르칩니다. 한국의 대학원까지 그래픽 수업에서 레이트레이싱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을 옛날에만 살짝 배웠기 때문에 요새 GLSL 쓰시는 교수님, 젊은 교수님들은 그래도 알수 있는데 GLSL은 나온 지가 막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직도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업은 VBO, GLSL, 레이트레이싱까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OpenGL ES 버전 2.0대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아이폰은 이미 저기 뭐야 제가 16년에 테스트할 때 아이폰 4에서 VBO, VAO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폰 4면 진짜 옛날 거잖아요. 거기서도 VAO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상으로 갈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임베디드 쪽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OpenGL ES 1.0대와 2.0대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penGL ES 2.0대 또는 VBO, VAO 이 관점으로
우리 수업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놨는데요. VAO보다 지금도 VBO 예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OpenGL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은 지금부터 OpenGL을 쓸 거고요. 이 OpenGL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안에는 OpenGL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시면요. OpenGL.library하고 GL.h라는 게 설치가 어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은 OpenGL 1.5에서 2.0 사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2.1까지 그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DLL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GLEW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이 GLEW는 OpenGL의 최근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인터페이스에 불과하고 이 안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쉬운 기능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OpenGL 3.0대, 4.0대에 대한 함수 포인터들, 함수 인터페이스들을 묶어놓은 래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LEW 쓸 거고요. 1.5, 2 사이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2.1까지 동작할 수 있는 VBO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OpenGL DLL이 있어요. 이거 얘하고 GLEW DLL을 같이 사용을 해서 GLSL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순서,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실제 라이브러리 코드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OpenGL을 쓰실 때는요, 이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보셔야 되겠고, 제가 나눠드린 이 예제 폴더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안에 커먼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시면 GLEW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EW 폴더 안에는 include 헤더 파일에 해당하는 게 있는 GLEW.h,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는 GLEW, 말씀드린 GLEW를 쓰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DL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이 커먼에서 이제부터는 앞에가 UWND가 아니라 UGL로 바뀔 거고요. UGL 01 베이지 계속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시면은 얘는 GLEW32.DLL이 같은 경로 안에 있어야 되고요. 걔를 이 프로그램은 이 코드 안에 라이브러리 GLEW의 include 라이브러리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컴파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링킹 해서 여러 뭔가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팅하는 부분도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